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지난 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야, 오늘 날씨가 너무 춥네요. 네, 지금 우리 PD님하고 요 밖에서 찍으려고 나갔다가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집에 가서 찍자 그러고 얼른 지금 집에 들어와서 다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날씨 추운데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텐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경마 하신 그 하시기 시작한 지 얼마 안된 경마 초보자분들, 아니면 경마한 지한 1, 2년밖에 안된 분들도 꼭 새겨 들으셔야 되는 그런 말들이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경마장 갈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경마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실제 내가 배팅을 어떻게 하느냐, 그죠?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방송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철이 초기 컨텐츠의 그 실전 배팅 노하우라는 거를 라이브 방송을 한두 번 했었는데 그게 반응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그 제가 첫번 라이브 하던 그런 방송이라 가지고 별로 그렇게 내용이 만족치 않아 가지고 제가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한번 올려드려야 되겠다. 우리 PD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경마 초보 실전 배팅 노하우. 자, 오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자, 요게 한두 번이나 세 번까지 가야 될것 같은데요. 자, 무엇보다 이런 실전 배팅 노하우에 대해서 영상을 찍는다는 거는 당연히 실전 배팅을 해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야 어울리는 거죠. 그죠? 우리 뭐 전문가 예상가들도 그렇고, 아니면 일반 유저들 중에서도 나는 실전 배팅을 안 하면서 남들한테 실전 배팅을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는 영어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마판 실전 배터 지난주까지도 배팅을 하고 있는, 자, 실전 배터 30년. 마판 넘버원 조철의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꼭 귀담아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실전 배팅 노하우의 첫 번째 순서는 경마의 승식입니다. 승식. 우리나라 배팅 승식에는 뭐 단승, 복승, 쌍승, 뭐 연승, 복연승, 삼복승, 삼쌍승, 뭐 대표적으로 요 정도 있죠. 하지만 그 가까운 외국에는 뭐 홍콩이나 일본, 미국, 영국 이런 데는 우리 승식에 없는 그런 승식도 또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삼복승밖에 없죠. 사복승도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는 삼쌍승밖에 없죠. 사쌍승, 오쌍승까지 있어요. 그건 완전 로또입니다. 오쌍승 하나 맞으면 배당 금액이 거의 로또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이제 파트 2까지 올라갔으니까 파트 1까지 좀 올라가서 우리 경마도 질이 좀 올라가서 이런 다양한 승식이 좀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좀 가져보면서,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승식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경마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그렇고 또 요즘 하시는 분들이, 자, 복승, 쌍승, 삼복승, 삼쌍승. 대체적으로 요거 네 가지를 제일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 외에 뭐 단승식도 있고 연승식도 있고 복연승식도 있고 이런데, 연승이나 복연승식은 적중 확률은 높은데 배당이 너무 적죠. 배당이 적다는 건 그만큼 남들이 다 쉽게 맞춘다는 뜻입니다. 뭐 복연승 같은 거, 연승 같은 거 잘해야 두 배, 세배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어쩌다 999 아주 변마들, 이런 똥말들 들어올 때나 5배, 10배 나오지, 대부분 2배, 3배, 1점 몇 배에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안 하시고, 복승, 쌍승, 삼복승, 삼쌍승 많이 하시는데, 자, 중요한 건 그겁니다. 경마의 꽃은 배당이다. 그래서 배당은 그중에 삼쌍승이 제일 좋죠. 우리나라 경마 승식에서는. 그 삼쌍승 배당이 제일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삼쌍승 배당을 또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들 하시는데, 중요한 게 배당이 좋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1번, 2번은 3배인데, 1번, 2번, 5번은 예를 들어서 30배야. 삼쌍승이.
아니면 1번, 5번이 10배인데, 1번, 5번이 일상착오로 밀리고, 뭐 이상한 말 하나가 1번, 7번, 5번 이렇게 들어오면 참상승, 뭐 90배, 100배, 이렇게 나오는 거 많이 봤죠. 거기에 1번마, 충마가 빠져버리면서 삼창이김은 500배, 1000배, 몇천배까지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삼창승은 한번 맞히면 땡 잡는 거죠. 말 그대로. 한구라 한 거죠.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삼창승식을 얼마나 잡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조철이 마판 실전 배팅 지금 30년이 넘는 실전 배터인 현재 지금 조철이 가장 많이 하는 배팅 승식이 뭘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니 그렇게 잘난 척 하는데 그럼 30년 넘은 니는 무슨 승식 하는데? 저는 두 가지 승식을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복승식과 삼복승식 두 가지 하는데 그 중에서도 복승식의 비율이 한 7, 80% 됩니다. 나머지 한 2, 30% 갖고는 내 복승식 마법을 삼복승으로 같이 엮는 그런 실전 배팅을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쌍승식은 어떻게 하냐? 어쩌다 한번 쌍승식 배팅에 메리트가 있을 때 복승식 기준으로 복승식이 100이라고 치면 쌍승식을 한 10%, 20% 정도 들어오면 좋고 안 들어오면 말고 들어오면 보너스 개 타는 거고 안 들어와도 별로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쌍승식을 겸해갖고 합니다. 쌍승식으로 승부 보진 않는다는 얘기죠. 하물며 여러분들 그 경마한 지 얼마 안된 경마 초보분들이 그냥 고배당에만 꽂혔어. 배당, 배당, 배당. 그러다 보니까 돈은 얼마 갖고 온거 없지. 배당은 먹고 싶지. 그러다 보니까 삼쌍승에 꽂힌 거야. 그 조철에 문자를 신청하고 ARS 신청하시는 실제 그 유저 팬 분들 중에서 저한테 그런 고충을 토로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그래서 평일날 전화 오면 물어보죠. 분명히 요번 주는 이긴 한 주인데 잃었다 이거예요. 왜 그랬어요? 자기는 삼창승을 많이 한대. 응? 제가 답답하죠. 왜 삼창승을 하십니까? 그냥 복승으로 하세요. 돈은 가진 게한 30만 원, 50만 원밖에 안 가져갔는데 이거 갖고 복승하려니까 성에 차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삼창승을 좀 주로 많이 하신다고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거 잘못된 거죠. 그죠? 돈이 적다고 해서 고배당만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경마라는 게. 경마가 그렇게 넉넉하고 쉬워요? 여러분들이 돈을 왜 이는지, 왜 내가 자꾸 경마장 가면 돈을 깨지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돈을 조금 가져간다고 해서 질금, 질금, 질금. 여러분들, 1,000원, 2,000원, 5,000원. 소액으로 하는 경마라고 해서 나는 고배당만 노린다. 삼복승이나 그래서 삼쌍승만을 주로 한다. 여러분들,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랑비가 그냥 잠깐 맞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가랑비도 자꾸 맞으면 옷이 젖는 거예요. 그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고, 왜 옷이 젖느냐? 여러분들이 삼창승 사실 때몇 가지 마번을 사십니까? 몇 구멍? 몇 구멍 사세요? 삼창승을 갖다가 단통, 한강, 한 방, 두 방, 차갖고 맞춘다는 건 힘들죠. 그죠? 대부분 조합을 해서 뭐 10구멍도 됐고, 20구멍도 됐고, 아니면 삼창 대가리 한두 마리 잡아놓고 밑에 쫙 굴고, 그죠? 그러다 보면 삼창승 구멍이 5구멍, 10구멍, 20구멍 기하급수적으로 늡니다. 어떤 분은 막 5마리 삼창승 조합, 4마리 삼창승 조합, 막 돌려요. 아마 1,000원씩밖에 안 하니까. 1,000원씩밖에 안 해도 60만원, 100만원이에요, 그게. 그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 30만 원, 50만 원 그러고 돈될 거를 복승식으로 하면은 깔끔하게 더 맞추기 쉽고 먹기 좋은데 왜 굳이 힘든 삼창승식에다가 그런다고 그게 잘 맞췄디까? 안 그래요, 경마라는 게.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고배당의 환상에서 내 귀하디 귀한 고래 힘줄 같은 생돈 날리지 마시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냥 복승식만 하세요. 조철이 여러분들께
이건 부탁도 아니고 제가 명령하는 거예요. 건방지게. 초보분들이니까 제가 이 방송을 찍는 이유가 경마 오래 한 사람들을 위해서 찍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경마 초보분들 많이 보시라고 찍는 방송이기 때문에 경마 초보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마 오래 하신 분들, 경마 고수들이 제 방송 보고 야, 야시가 그거 아니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슬쩍 그냥 나가시면 돼요. 이거는 초보들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 제가 찍는 방송이니까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한테 많은 질문이 들어와요, 평일에.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찍는 영상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처음에는 그냥 복승식만 해라. 쌍승식도 복승식 기준으로 한 20~20% 복승 쌍승이 뒤집혀 들어와도 에이 보너스 없어졌네 해야지. 완전히 뚜껑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1번 2번에 10만 원을 갔는데 쌍승으로 갔어. 근데 1번 2번이 들어왔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2번 1번으로 들어왔어. 영원히 영원 거지 된 거야. 그죠? 복승 7~80% 사고 쌍승 1~20% 샀으면 한구라 먹는 건데.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마할 때 배당이 높은 거는 다 이유가 있다. 맞추기 힘든 거니까 배당이 높은 거다. 아시겠죠? 경마 그렇게 만만하고 쉽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경마 초보분들의 실전 배팅 노하우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나는 경마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저배당을 공략하는 게 좋냐? 고배당을 공략하는 게 좋냐? 이것 또한 당신들 개개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인가? 내가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소액으로 즐기러 놀러 오는 사람인가? 배팅 금액이 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확실해 보이는 저배당 위주로 공략을 하게 돼요. 자연적으로. 돈 배팅에 빵빵한데 뭐하러 50배, 100배 하느냐, 이런 생각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돈좀 가져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10배 이하짜리, 한방 질러갖고 먹을 거. 그거를 대부분 생각을 하시고, 배팅액이 좀 적어. 경마장 놀러 가는데 10만원, 20만원, 30만원 갖고 놀러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불확실하지만, 혹시나 이런 인기 마필들 자빠지면, 배당이 나오니까, 인기 마필 빼고, 고배당 위주로 나는 공략을 할 거야. 마음가짐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제가 하는 말이 틀리다고 댓글 한번 달려보세요. 절대 저는 경마장 제가 30년이 넘었는데 여러분들 속을 다 꿰뚫고 있어요, 제가. 제 방송 보시면, 맞아. 내가 저러니까 이랬어. 다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실망들 하지 마시고, 이런 생각 자체가 틀린 거라고 느끼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잘난 척하는 몇몇 예상가들이나 몇몇 경마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들 합니다. 경마라는 거는 소액으로 고배당을 노려야 이길 수 있는 게 경마다. 고액으로 객끼리에 처박으면 뒤지는 게 경마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그죠? 많이 들으셨죠? 그거는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말이 맞을까요? 결론은 두 가지가 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틀렸냐? 경마라는 거를 소액으로 하면서 즐기라는 거는 맞는 얘기예요. 경마 무리하게 나돈 없는데 달러 빚내서 차 팔아서 전세금 빼서 경마하면 안 되죠. 내 주제에 맞게. 소액으로 하면서 즐기는 건 맞는데, 소액으로 하기 때문에 고배당을 노려야 된다는 그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소액으로는 왜 고배당만 노려야 되는데? 안 맞을 거 뻔히 알면서. 내가 만원 배팅, 2만 원 배팅 한다 그래서 50배, 100배 때리라는 법 없잖아요. 뻔히 2배, 3배, 4배 게임인데, 그러면 게임을 안 해야지.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1~2만 원을 갖다 왜 버리냐고. 그 불확실한 확실성 뭐5% 10% 때문에 차라리 쉬든지
3배, 4배짜리도 2만 원, 3만 원 가서 걸리면 6만 원, 7만 원 되는 게 경마 아닙니까? 그죠? 우리 주식해서 하루에 상한가 몇 프로나 나와요? 그죠? 우리 2배짜리 함부로 먹는 것도 더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고액을 가져가서도 대끼리 저배당 경마만 하면 뒤진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리냐? 아니, 고액으로 한다고 돈 많이 때린다 그래서 저배당만 때리라는 법이 어디 있어? 언제 항구를 하는데? 조철이 항상 강조하죠. 돈이라는 거는 액수에 관계없이 내가 보는 배당, 내가 원하는 배당, 내가 공부한 배당에 씩씩하게 때릴 수 있어야 그게 항구라가 되는 거예요. 20배, 30배, 50배가 나와도 만 원, 2만 원, 소액 배터들은 만 원, 2만 원 가지만 고액 배터들은 20배, 30배, 50배에도 두 장, 세 장, 다섯 장 들어갈 줄 알아야 그게 항구라가 되는 게 경마입니다. 소액이라 그래서 찔찔찔찔 고배당만 장난. 고액이라 그래서 10배 이하짜리 확실한 거 당근역 풍풍. 절대 그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얘기가 틀렸고 어떤 얘기가 맞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나는 고배당 예상가다. 저배당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돌대가리 하는 말이야. 경마를 왜? 내돈 아니라고. 내돈 베팅 안 한다고. 사람들, 내 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지네들 돈으로 그돈 들어가라 그래봐요. 못 들어갑니다, 때려주게도. 자기 베팅 안 하는 사람들은, 베팅 안 하는 사람들이 주로 고배당 위주로 많이 얘기들을 해. 예상가가 됐건, 옆에 잘났다고 경마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 야, 경마, 대끼리 경마하면, 야, 이거, 우리, 피디님이 엑스 처리해 주세요. 욕한 거. 아무리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말로 경마 팬들 현혹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경마는 룰에 맞춰서 내가 아는 지식을 똑바로 전달을 해야죠. 그죠? 반대로 조철의 반대가 아니고 조철의 추천 막권에는 조철의 ARS도 그렇고 SMS 문자 막권도 그렇고 대끼리 단통 승부도 있고 중배당 승부도 있고 50배, 100배 고배당 승부도 있어요. 왜? 경마라는 게 대끼리 경마, 중배당 경마, 고배당 경마 다 있는데 그 편성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게 우리 전문가들, 예상가들의 몫이에요. 나는 고배당 예상가다. 그거 아니죠. 나는 고배당을 선호한다. 그 정도가 가장 적절한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나는, 우리 조철 의원은 어떤 배당을 선호하는 예상가요? 물어보시면 단적으로 저는 중배당을 선호합니다. 한 10배에서 20배 사이에 승부 보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실전 배팅 노하우에 대한 배팅 승식을 어떻게 할 건가? 중배당, 고배당, 저배당 어떤 거에 유리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다음 두 번째 우리 실전 배팅 노하우 두 번째 시간 또 요것도 중요한 겁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우리 경마에서 배팅 실전 배팅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충마 충마 충마가 딱 선정이 되면 경마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러죠. 대가리만 잘 잡으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충마 안정적인 충마를 어떻게 구별을 해낼 것인가? 반대로 이놈 저놈 내가 대가리야 내가 대가리야 다 팔려 한 5마리 6마리 막 인기 1위로 막다 팔려요. 그런 혼전 경주에서 그러면 불안한 충마 불안한 인기마 한 5~6마리 팔리는데 그중에 한 2마리만 꺾어도 배팅하기 좋죠. 그래서 또한 가지는 이놈 저놈 팔리는 그런 불안한 인기마가 많이 득실득실되는 조판에서 편성해서 어떤 놈을 불안한 인기마로 가려내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첫 번째 순서 시간 관계상 요 정도까지 하고, 자두 번째 영상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도 조철 수고했다. 여러분들이 구독
요새 좀덜 뜸하신 것 같아. 잘 올라가다 좀 주춤했어.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좀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